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시장이 방향을 돌리는데 드디어 성공하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낀 갈증 해소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죠. 무엇보다 그간 우리를 괴롭히던 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과연 앞으로 이 시장 방향성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목요일의 주자 세 분과 함께 알아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시장이 좀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몇 조를 팔다가 몇백억 사니까 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단숨에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면 네. 우리 시장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놀이터다 이런 생각 많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어제 이어서 11월 달이 되자마자 시장 분위기가 뭐 좀 따스해졌다고 할까요? 날씨는 날씨도 따스해요 사실. 네. 어제 오늘 겨울치고는 역대급이다 할 정도로 네. 따뜻하다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도 이틀 정도 굉장히 온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네자성어? 네, 사자성어로. 이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네. 결자 해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주제겠습니다만 새벽에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거 가지고 사실 9월 달 FOMC와 이번 11월 FOMC의 어떤 시장의 해석 문제가 사뭇 다르게 좀 표현이 된 것 같고 네. 뭐 일각에서는 산타 파월이라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사실 지난 9월 달에 얘기한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더 강한 어조로 금리 인상을 얘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면서 두 번 비슷한 얘기 들으면 충격의 강도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에이 그냥 또 말로 저런다 이제 이런 해석을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해줬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난 9월 달 FOMC 이후에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뭐 유가의 또 재상승 네. 그리고 환율 문제까지 삼중고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간밤에 그 지지선 이하로 좀 내려오는 면들이 있었어요. 4.8대를 어떻게든 지켰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대로 내려왔고 유가도 80불 아주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환율도 40원대 정도까지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 거기다가 돌발 변수였던 이스라엘 뭐 전황도 좀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이제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오늘 달도 바뀌고 해서 기분이 좀 뭐라 할까요? 프레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물론 9월 달에 이어서 10월까지 큰 폭의 하락이 아직까지 뭐 단숨에 만회되진 않았지만 야 그래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만 들어줘도 한시름은 났다 뭐 이런 이제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11월 들어서 계속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은 오늘 4%나 올랐더라고요. 오늘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이게 참 지난주부터 주식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깔끔하진 않았었지만 네.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은 120개월 이동평균선에 닿았고 보통의 경우에 그거를 깨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많이 크게 깨거나 그러는데 그거를 크게 깨지 않고 바로 회복을 시켰다라는 거는 일단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뭐 국채 금리가 지난 빌 에크먼 또 이제 빌 그로스가 5%대에서 이제 청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과매도 됐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쇼포지션이 많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만 나오면 돌아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국채 금리가 주춤한 데다가 어저께 이제 국채 발행 계획 발표 났는데 이제 장기물에 대해서 비중을 좀 낮추고 단기물로 좀 늘리면서 이제 국채 쪽으로 해 가지고 또 선순환이 돌아오고 또 이제 그 파월이 뭐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한 가지가 보면 어저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수출 데이터가 10월 달에 5%로 플러스 반전됐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낙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어떤 트리거는 좀 생긴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많이 빠졌을 때 생각보다 신용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오늘 급반등을 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쇼크오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빠지면서 반대 매매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매물 공백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급하게 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매물이 공백이 되면은 상승 흐름은 더 빠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일단 반대 매매가 다 나가버리게 되니까 네. 그 급하게 빠진 물건들이 이제 나올 물건이 없게 되면은 반등을 할 때는 작은 매수세만 가지고도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은
계속 갔으면 계속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등의 어떤 트리거는 생긴 것 같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분 말씀 뭐 다 전적으로 동일하고 전형적인 안도렐리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아까 뭐 결제했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거는 우리 그 용어 중에 카르페디엠이라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뭐 더할 나위 없이 오늘만 같아라. 뭐 이런 심정을 갖게 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4%대 정말로 네. 그동안 그 억눌려왔던 거를 한 번에 하늘 풀어내듯이 그렇게 다 오른 거 보면 그동안 정말 그 과매도 아니었나.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그 착시 효과 때문에 전반적인 코스닥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의 투심이 굉장히 억눌려 왔었는데 뭔가 네. 딱 한 트리거가 풀리니까 그만큼 돌려놓잖아요. 네. 그만큼 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더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었다라는 게 좀 확인됐던 것 같고 뭐 외국인 기관 다 돌아왔으니까 수급적으로도 다 뭔가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변비에 시달렸다가 오늘 오랜만에 쾌변을 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그 비유를 쓰셨어야만 했는가 네. 싶긴 한데 카페디엠에서 멈출 걸 그랬나 봐요. 네. 아닙니다. 뭐 그런 시원한 기분이 오늘은 들긴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간밤에 미국장하고 국채금리 상황을 보면서 사실 오늘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강세가 올 것이라는 걸 예상들은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과 이사님은 과연 오늘 무엇을 하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대표님 오늘 뭐 하셨습니까? 막 주워 담으셨습니까? 막 종목들을? 주워 담기에는 사실 사전적으로 먼저 주워 담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할 거라고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아까 사실 제가 개장 처음에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이 상태로 어차피 더 변할 거 아니면 왜 그 야구 게임 콜드 게임 빨리 끝나는 것처럼 시간도 단축해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아침부터 사실 끌어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물론 이제 더 좋아진 상황에서 마감이 되는 종목들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6시간 반 동안 참 올라가는 거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팔아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들 많이 오가셨을 텐데 네. 오늘은 저는 사실 그냥 꽉 잡고 있는 것밖에 따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뭐 일부 정말 이제 조금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특별한 종목도 사가지고 약간의 뭐 흐름들을 타고서 나온 것도 일부 매매 빼놓고는 기존에 어차피 좀 안타깝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먼저 들어간 물량들 어떻게든 간수하는 거에 좀 최선을 다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를 때 그냥 즐기셨군요. 막 초조하게 이것저것 고민하시기보다는 즐기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사님은요? 저는 그냥 멍때렸습니다 오늘. 아 이사님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현금 비중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사기는 샀었는데 뭐 아주 공격적으로 사진 않았고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오늘 좀 아침에 따라 붙을까 생각하다가 차라리 종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그냥 리포트 뒤적거리면서 하루 멍 때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하나 네, 새벽에 일어나서 산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FMC 있던 날이어서 네. 새벽에 보통 일어나서 한번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를 샀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 역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TMF? TLF입니다. TMF. 네. 세비. 세베레버리지. 물론 많이 산 건 아니고 한번 이제 테스트 삼아서 네. 사본 거고 어쨌든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방향이 어쨌든 한번 피봇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네,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어제 있었던 빅 이벤트를 기점으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꽤나 크게 좀 내려왔고요. 전 세계 증시도 환호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국채 10년물 금리 4.7%면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아직도 앞으로 좀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까? 평론가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일단은 10월에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 상승폭 그 부분은 네. 다시 되돌릴 여지는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그때 이제 금리 그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4.5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5% 찍었다가 4.7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FOMC에서 어쨌든 연준이 한층 누그러진 어떤 긴축에 대한 포지션을 드러냈고 어떤 추가 뭐 시장에서는 이미 뭐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라고 아예 그냥 배팅을 하는 분위기이고 네. 또 아까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에 대한 어떤 장기물에 대한
그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획을 내놨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최소한 10월에 많이 올랐던 거 그 분만큼은 되돌려 놓지 않을까. 그 기준을 일단 4.5까지는 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물론 그 밑에 4.5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상반기 수급이 좋았던 그 수준 3점 후반대 3% 후반대 뭐 그 수준까지 가려면 여러 선결 조건들은 더 있다라고 봐요. 그때부터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것까지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그러니까 미국 네. 정부도 국채 리스크가 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한 것 같은지 보니까 내년까지 발행량을 조금씩 좀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한 상황이잖아요. 미국 네. 정부가. 근데 이것만으로는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기엔 좀 충분치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 이제 저는 파월이 성명서에서도 일부 반영이 됐지만 이제 오늘 FOMC 있기 전에 그 장기물이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금리 정책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고 오늘 FOMC 성명문에도 일부 이제 그런 이제 어조가 담겼고 네. 파월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했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장기물 오르는 게 기준금리 인상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럼 그 얘기는 더 올릴 이유는 지금 상황으로는 더 뭐 현재도 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도 사실 동결 가능성이 더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기물에 대한 계속 금리 인상을 압박했던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재무부의 어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 뭐 부채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계속 밀어올린 요인이었는데 일단은 덜 해졌잖아요. 사실 프레셔가 상당히 덜 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방금 환경은 분명히 바뀌었다. 그래서 오른 만큼은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더 가려면 사실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고용과 이제 CPI가 예. 더 기조적으로 빠져준다면 뭐 예를 들어 고용 기준으로 따지면 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비농업 부문이 지금 뭐 최대 30만 지난달 나왔잖아요. 이상 급등 나왔잖아요. 이제 10만 명대 수준으로 이제 회귀한다라든지 혹은 실업률도 지금 3.8%인데 뭐 4%를 넘나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고용 시장 압박도 덜해졌구나. 그리고 CPI도 지금 근원 기준으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혹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제 정말로 2%대 후반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다시 연준이 정말로 정책적 피봇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될 테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국채 금리가 확실히 기조적으로 빠질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4%대 한 중반, 뭐 4%대 안쪽에서 국채금리가 계속 머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높은 시장 금리인 건 맞는 거잖아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경기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침체 국면으로 이어가면서 시장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좀 예상해 보면 될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뭐 연준에서야 사실 시장과 뭐 상황 경제금리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냉각을 빠른 속도로 해서 인플레이션 잡히는 것들이 좀 빠른 속도로 되기를 원하겠지만 네. 뭐 어쨌든 파월의 간밤의 발언은 지금 정도의 상황도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서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덧대서 보면 네. 금리 문제가 조금 더 하향할 수 있는 뭐 트리거라고 할까? 이벤트들이 이번 달에 한 두 개쯤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미국 그 의회 예산안에 대한 셧다운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 일각에서는 이제 11월 한 중순 정도쯤 날짜가 닥치니까 예. 이것도 안 되면 뭐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새벽에 나온 뉴스 기준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적어도 연내 셧다운은 없다. 신임 하원 의장이 적어도 내년 1월 달이나 4월까지 임시 예산안 같은 걸 또 통과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친 트럼프계 하원 의장이라서 바이든하고 계속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미국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셧다운을 뭐 일부러 내가 귀책 사유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돼서 또 임시 연장안이라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럴 때 한번 그래도 해는 넘어갔구나 이런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됐지는 않았는데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APEC 정상회의가 11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열리게 되는데 중간 지점을 보면 11월 15일 내외가 가장
뭐 타겟이 될 수 있는 날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28 전쟁 나오고 나서 이게 서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시진핑이 바이든 만나고 싶어했던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이든이 시진핑 만나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오히려 중국이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양쪽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서 윈윈의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국채 금리 오르는데 아주 뭐 비중으로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중국에서 계속 미국 국채를 팔았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윈윈의 어떤 협상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팔지 않던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사주는 스탠스가 나온다고 하면 미국 국채물에 대한 수요가 새로 생겼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셧다운하고 미중 정상회담 둘 다 11월 중순에 예정하고 있는 일정들인데 이 정도 변수 외에 또 뭐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사님도 혹시 지켜보고 뭐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인데 지금 이제 경제 지표 자체가 이제 급하게 돌아서 그러니까 저기 연준이 원하는 쪽하고 반대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꾸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2% 도달 인플레 2% 도달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것처럼 네. 저는 일정 수준 이상 또 이제 장이 급반등을 해가지고 어떤 전환을 시키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반등장이라고 이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반등의 폭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오히려 이 반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내에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트래도 일정 부분 시점에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좀 현금화를 좀 병행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등장이다 굉장히 말씀 주셨어요. 그게 이제 뭐 추세적인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네. 반등에 무게를 두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아까 한 가지만 그 첨언 드리면 바이든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이팔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란이 한 단계 더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이제 네. 중동 국가들한테 우리 이스라엘에 원유 주지 말자. 뭐 이제 어쨌든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경고한 이후에 나온 조치인 거고 바이든이 최근에 좀 오늘 나온 거는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 전쟁 중단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메시지 좀 바뀐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년 뭐 대선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어떤 긴장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는 거에 대한 부담 뭐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나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전쟁 변수가 이제 불확실성이 기초해서 항상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 수 있다라는 것도 연말 증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그 이번 주에 사실 미국장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밤 사이에도 이제 올랐지만, 근데 이제 일부 해석은 거기에 그 저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보는 이제 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해석이 있어요. 뭐 이 얘긴 거는 연말 장세를 결정 이제 우리가 미리 좀 내다본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억눌려왔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어쨌든 잡았잖아요, 1차적으로. 예. 이제 돌발 변수만 없다면 그러면 연말 증시에서 뭐 어느 정도의 반등폭인지는 이제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여건 정도는 마련이 된 것 아닌가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월가 쪽에서 뭐 베테랑 뭐 전문가들 코멘트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도 그런 쪽에 조금씩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들 하는 빈도수가 짙어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사실 기술적 분석 그 최근에 다우존스가 이제 지난주까지 좀 조정을 받았었을 때 사실 그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좋지 않게 해석을 했지만 최근에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이후에 오히려 저점 매수 그 세력 그 유입들이 많이 되면서 지수가 많이 반등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장세를 그런 근거로 좀 괜찮게 보는 시각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리 시장으로 옮겨놓고 본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억눌려왔던 것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 거기서 수급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거기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과매도 뭐 이런 영향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신용 물량도 이제 다소 많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어쨌든 우리도 최소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거 그리고 연말에 이제 저점을 조금 생각해보고 이제 서서히 한번 타이밍을 고려해야 되겠네라는 이제 바뀐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놀라운 게 시청자분들 반응이 지금 흥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제가 흥분했나요, 말투가? 아니, 아니. 우리가 흥분했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늘의 강세에다가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시는 이 자제력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일부 분께서는 이제 현금화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좀 오를 때라도 빨리 현금화를 하고 다음에 올 이렇게 좀 위험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일단 두 분은 기술적 반등이든 반등장이 오든 연말에는 좀 이렇게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나타낼 거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최근까지 사실 엊그제까지 거의 지옥을 맛볼 정도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코스피가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사이에 거의 한 400포인트 고점에서 빠졌었고 코스닥도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이제 어제 오늘 오르니까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반등이냐 가지고 또 갑론을박이 많을 만한 타이밍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뭐 추세 전환이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지금부터 뭐 2,800, 3,000 또 부르짖는 분들도 나올 만한 오늘 장만 보면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이런 분들도 여러 유튜브에 등장할 것 같고요. 네. 그거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치더라도 네. 앞서서 두 분 말씀해 주신 맥락으로 보면 조금 아직 여유가 있어요. 최근에 그 7월 달, 8월 달 고점 치고 부러진 종목들과 함께 지수가 2660선에서 부러진 다음에 추세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걸 뭐 사실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2500은 넘어야지 최소한 추세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거 바로 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2차적으로. 지금 1차로는 제가 선을 그어보면 지금 21선 뚫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코스피 기준으로 2380선 정도가 1차 대응 목표가 될 것이고 그걸 그래도 좀 가볍게 넘어주면 예. 2450에서 2480 정도까지 가주는 흐름 정도가 목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론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대세 상승으로 돌았다 아니면 제한적이다 그거는 사실 그때 가봐야 또 아는 얘기고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렵게 이 되돌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제가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1차 목표까지는 그래도 보유 관점에서 가시는 게 맞겠다는 거고 사실 이게 너무 듬성듬성 아까 우리 자제에 대한 얘기 많이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사실 빨리 가버리면 또 빨리 식어요. 예, 퍽퍽 올라가 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물량 공백이 상당히 있는 구간이라서 예. 뭐 매도 호가들이 좀 공백이 있는 사이에 그것들을 금방 채우는 식의 매매가 들어오면서 빨리 움직이는 게 오늘 처음으로 나왔던 것인데 한 번 정도 더 오르면 한 2,40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좀 저항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나 섹터별 뭐 차별화가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380 정도 1차로 그 정도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사님도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혹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그 유튜브라든지 방송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장 맥시멈은 2,500 언더일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를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리레이팅 구간이 아니라 디레이팅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 내지는 후퇴에 대해서 주가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해왔었고 그동안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빅테크라고 이제 칭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포드 가이던스를 갖다 낮춰버리면 주가가 급락했던 게 계속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파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간 급락했었던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어떤 트리거를 지금 원했었던 거고 이제 파월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가 아니라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열어뒀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금리는 터미널 레이트가 확정이 된 거라고 시장은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실적이 좋은 현대차 같은 주식도 지금 최근에 거의 계속 밀렸었어요.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네. 그게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시장 전체가 일단 경기 그 소프트 랜딩이든 뭐 하드 랜딩이든 갖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던 구간이었었다. 근데 그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그 급한 매물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랬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되돌린 과정은
있긴 하겠지만은 이전과 같은 어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일정 폭 이상에서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목표 지수를 말씀드리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저는 일단 11월 초 중반까지는 지켜보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이 펀더멘탈이 되는 회사고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좀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갖고 계셔봐도 그 다음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수는 일단 2450선 근처까지는 어쨌든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냐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세 분 다 반등을 예상은 하시는데 또 뭐 강력한 반등까지는 아닌 그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시고 지금 채팅창의 의견을 네.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뭐 너무 질르면 또 저놈 미쳤다 이렇게 쓸까봐 예, 너무 포퓰리즘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뭐 마음은 더 갔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죠.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는 일단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1번은 반도체였는데 네. SK하이닉스 장중에 시총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삼성전자는 7만 전자가 지금 코앞이고 반도체 네. 뭐 계절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서 우리 제일 서두에 얘기 드려 나왔습니다만 일단 반도체가 가장 강한 뭐 대표적인 섹터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는 뭐 DRAM 가격이나 NAND 가격의 뭐 반등 그리고 9월 달 수출 지표를 보니까 찐으로 반도체 관련된 섹터의 비중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높아졌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확정과 이런 게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중국의 제한 문제가 좀 풀린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업황이 살 수 있다라는 이슈들 같은 것들도 적지 않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얘기 나올 때 보면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뭐 HBM 아무리 증설을 많이 해도 3년 동안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내년도에 삼성이 또 뭐 어제 기사 보면은 53조 투자해가지고 HBM AI 반도체 2.5배 증설한다고 얘기하니 네.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소부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수출 데이터나 실제 그 현물 선물 가격의 반등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예. 뭐 엊그제는 사실 또 많이 내렸었지만 그거 이상을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만회해주는 그런 반도체 섹터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반등 차원에서 가장 업황이 확실하게 빨리 돌 것 같아요라고 감지가 되는 게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 쌍두마차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오늘 물론 뭐 기술적인 반등폭은 2차 전지도 만만치 않았지만 여전히 오늘 뭐 2차 전지나 배터리가 강했지만 사이드로 나오는 뉴스 보면 그래서 그럼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리는 걸로 다시 바뀐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온 뉴스에도 테슬라 재고가 뭐 지금 계속 쌓여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올랐으니 그러면 뭐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테슬라 이제 잘 팔리겠다 뭐 이렇게 넘겨짚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장 분위기가 과매도 국면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네. 뭐 너나 할 것 없이 오른 상황이지만 내일부터는 실체적으로 조금 더 업황의 진전이나 성장이 담보되어 보이는 그런 섹터로 집중이 될 테니 오늘 뭐 다 같이 오른 상태에서 내일 어느 게 다시 2차 상승을 할 거냐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가 아직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반도체 오늘 이제 뭐 이제 대형주부터 다 소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요인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 과매도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 이제 해소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주가랑 결부지어서 봤었을 때 얼마나 반등을 줄 거냐. 주가는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크로 환경은 그다지 아직 디램이나 낸드나 특히 낸드는 더 있어야 뭐 업황 그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더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저는 업황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오늘 또 나왔던 소식은 뭐 DRAM 가격 뭐 15% 급반등. 그래서 뭐 지금 $1.5까지. 근데 $1.5도 사실 순익분기점에 밑돌아요. 지금 삼성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최소한 1.8 뭐 $2 수준까지 가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재고 쌓아놓은 거 팔 때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져 왔었고 억눌려 왔던 것들이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수급이 풀리기 시작했고 조금 이제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기미들이 잡히니까 오늘 이제 크게 반응을 한 거지만 업황 자체는 아직 예전처럼 300조 매출 올렸던 삼성전자로 돌아가기 네. 위해서는 아직 멀어온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오늘 증권사 보고서들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목표 주가 하향한데 나왔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다 근거들은 사실 이제 길게 내년 하반기 이후에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반등 찍고 올라갈 기미는 분명히 이제 보이는 거고 여기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정말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갑론을박이 워낙 치열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7만 전자를 뭐 7만 원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더 올라갈 것이냐? 하이닉스는 이제 13만, 14만 원까지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건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막상 막 치고 올라가니까 예. 어느 걸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좀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다 좋으니까. 진짜 아침에 시간대 보면 아침에 보통 4~5% 정도 내외더니 점심때쯤 되니까 6~7% 이러다가 네. 한 2시 넘어가니까 10%대 종목들이 막 속출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한 양봉을 만들면서 끝나니까 네. 너무 감상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안 하려고 해도 네.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야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섹터도 아침에 결국 10% 넘었던 애들은 거의 지금 대부분 뭐 너무 일상적인 얘기겠지만 그 고대역대 메모리 관련된 HBM 쪽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쪽에 한정해서 보면 HBM 예 그쪽이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고 예. 뭐 내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2.5의 증설 얘기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내년 물량 이미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내후년 오퍼를 받고 있다라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 지금 내년도 매출단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고대역대 메모리라고 하는 건 두 배 정도 용량을 갖고 있어도 거의 8배 내지 10배 가격으로 팔리는 만큼 그만큼 이제 고부가 가치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충분히 내년도 그 손익에 대한 업사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의 대규모의 투자 사실 그 우리 그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면서 올해 안에 투자 금액을 엄청나게 부어야 세금 환급 혜택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급하게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내년도 1분기 때 실적을 좀 찍을 만한 그런 소부장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 때요? 네. 그걸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다행히 오늘 좀 돌아왔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SKC 유증 공시가 뜬 모양이에요? 네. 이거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종속회사 SKC 종속회사에 보면은 넥실리스라고 하는 회사 있습니다. 동박 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폴란드 법인에 아마 800억 정도 유증이 이제 발표가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SKC가 직접 투자하는 거니까 네.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상관은 없고 이건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SKC가 지금 현재 화학 사업을 거의 매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박 쪽하고 이제 유리기판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를 지금 시켜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아니고.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만한 말씀? 이차전지 관련해서요. 예.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 반등 나온 거는 숏 커버의 어떤 흐름이 좀 강해 보였고 특히 에코프로비엠 중심으로 했을 때 장막판에 한 10%, 13% 이렇게까지 올랐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다 매수한 걸로 잡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바닥을 찍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숏 커버의 성격으로 저는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 섹터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았었습니다. 키움증권이 증거금 100% 종목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키움발 그 반대매매에 그러니까 후유증을 직격탄으로 맞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 기업들이 3분기가 쇼크가 난 데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톤다운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엔솔 같은 회사들도 다 내년도
성장에 대해서 성장폭을 약간 좀 톤다운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는 수급이 좀 안 좋은 그림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공매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집행이 됐었던 측면이 있고요. 예. 이게 오늘 이제 장이 돌아서면서 반등이 나오니까 점심시간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하게 좀 돌아섰던 것도 누군가 먼저 커버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영향으로 2차 전지 전반이 다 올라섰던 것 같고요. 아, 오늘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던데 그게 쇼커버 물량이라는 말씀? 저는 그걸 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빠질 때 공매도 물량 거래 그 전체 수량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거꾸로 보면은 그 계속해 가지고 팔았던 쪽이 되샀다라고 보면은 외국인 쪽이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지금 시청자분들의 궁금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과거의 영광으로 그 조속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조속히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급해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성장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45도 각도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정책적인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경기가 꺾여버리면은 사실 자동차가 또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런 굴곡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후에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그럼 일회성으로 반짝했다 끝날 거냐. 그러기에는 지금 미국이 IRA법을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비 규제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GM하고 스텔란티스 두 회사가 한 3,800억의 벌금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게 점점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이 벌금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지역구 쪽에 그 배터리 셀 공장들이 대거 들어가 있고요. 경합 지역 뭐 조지아 같은 데도 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의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하고 합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고용까지 다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가장 안 움직이고 가장 눈치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국가가 혹시 앵커님 아십니까?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국가요? 네, 가장 이렇게 재보고 리스크를 최대한 안 안고 투자하는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걸 투자할 때 보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투자가 그래서 보니까 캐파 늘리는데 항상 좀 약간 뒤로 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다가 캐파 면에서 우리한테 확 뒤진 이유도 캐파 증설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토요타가 이번에 11조 원 그 미국에 투자 그것도 배터리 셀 업체로 들어갑니다. 셀 투자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 노이즈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은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단계에 많이 빠졌다. 이 많이 빠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제력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 빠진 거를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많이 반등을 준다 그러면 과다하게 자기의 어떤 리스크 감당 능력에 비해서 과다하신 분들은 줄이시더라도 적당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견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뜨거웠던 게 의료 AI 쪽이잖아요. 네. 누닛 뷰노 JLK 어제 네. 저희 강준혁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런 쪽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기 무섭게 또 다음날 이렇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아 이거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이 강세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실 이번에 반등이 오늘이 강했지만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에 대한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약간 이제 쌓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일 빨리 반등 나왔던 섹터가 바로 의료 AI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로봇이 엄청나게 쎘고 화요일 날은 화장품이 엄청나게 쎘고 어제는 다 쎘고 오늘 또 다 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할 때 제일 뭐가 빠른가 이렇게 보면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반등 오늘 굉장히 반가웠지만 그 틈새로 보면은 사실 제일 빨리 시작한 애들이 의료 AI랑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의료 AI가 지난 그 여름쯤에 굉장히 대마로서 큰 상승을 했던 거는 와, 인간의 힘으로 뭐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확도와 속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이면서 관련돼서 매출단을 좀 일으킬 수 있고 루닛 같은 경우 뭐 대표가 예, 굉장히 오래 후지만 2030년 정도 되면 10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이랬던 것인데요. 이번 이제 하락 때 꽤 부러졌죠. 부러졌는데
이번에 이제 JLK라든가 또 새로 나온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가 비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뇌졸중과 관련된 그 진단을 하면서 몇만 원의 그 사이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게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매출도 없는데 괜히 주가만 비싼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JLK 같은 경우 이번 분기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됐고 뭐 코어라인 소프트도 내년 1월부터 비보험 적용 아니 비급여 적용을 받는 그 보험 수가 적용을 한 3년 정도 받는 걸로 일단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런 실질적인 매출단에 이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해 이런 게 오늘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루닉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면역 항암학회에서 또 관련되는 자료를 해가지고 네. 암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가졌다는 뉴스가 굉장히 좀 효과를 가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봐서 뭐 연초부터 AI라는 게 시장을 뭐 굉장히 주도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AI 자체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힘은 없죠. 최대 뭐 챗GPT라든가 이런 기존의 글로벌 단에서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걸 따라할 수는 없지만 AI라는 걸 응용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의료 AI 쪽의 회사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주가로 좀 투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도 반신반의죠. 왜냐하면 쟤네들이 정말 몇 년 있다가 저렇게 뭐 몇 조 대 회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최근에 어쨌든 관련된 학회라든가 또 법제를 통해 가지고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다 보니까 주가로서의 탄력성이 확연하게 좀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박혜련님, 난 오늘부터 뷰노 주주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뷰노를 담으셨나 봐요. 근데 또 우리 혜성님께서는 의료 AI 기술적 반등이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전부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AI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상반기 때 의료 AI 되게 주목받았었고 저는 의료 AI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여러 AI와 파생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영역이 바로 의료 AI다. 그래서 실제 우리 뭐 비상장사들도 많이 있지만 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곳도 실제로 되게 많이 있고요. 뭐 국내 뭐 저기 지금 식약처 허가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모든 의료기업들이 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가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습니다. 그거는 뭐 매출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이제 그 처음으로 AI 의료 뇌졸중 이제 진단 서비스던데 의료기업에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이제 폼을 열었고 그 뒤에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업체들의 서비스도 급여 체계 받을 가능성, 급여 체계 이제 보험을 받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상용에 근접한 AI 서비스가 뭐가 있냐? 의료 AI다.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우리가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저는 뭐 뷰노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AI 업종 중에 하나라고. 네. 그래서 이 3대 의료 AI 중에 이 박혜련님은 뷰노를 선택하셨다는데 뭐가 제일 좋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아이고 뭐 그 종목을 특정하기는 그렇고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뭐 마치 이제 모든 약을 다 만들 것처럼 그럼 만들면은 엄청난 레버리 이제 밸류에이션이 나올 것처럼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을 놓고 보면은 시작도 늦게 했고 그 기술적인 측면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본력도 안 되고 그에 반해서 이 의료 AI 쪽은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적인 경쟁력도 상당히 높이 따라 붙어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일정 수준 이상을 지금 상대적으로는 더 갖추고 있는 쪽이 이쪽이다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과 관련해가지고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또 이제 저기 그 블락 걸려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연말이나 연초 돼가지고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보호에서 걸렸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점검을 해보시고 예. 가시는데 의료 AI 쪽 섹터는 단기적인 섹터 측면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예. 그 바이오를 투자하실 때는 의료 AI 쪽 섹터에 있는 주요 종목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해질 때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하나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의료 쪽의 진단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준이지만 얼마 전에 자료 나온 거 보면. 우리나라 이제 소위 환자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기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진단을 받는 쪽에 있어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쪽이 어디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뭐 MRI도 있고 요새 이제 고가의 PET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유방 촬영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CT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가장 커요. 다른 거 다 합쳐도 안 될 정도로 약 8천억 대 이상의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CT 기반으로 뇌졸중 진단하는 그런 업체가 아무래도 사이즈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힌트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더 처음은 조금 더 큰 차원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반기 AI 모멘텀이 한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AI 뭐 의료 AI도 있지만 뭐 다른 이제 서비스 AI들 많이 주목받아서 돌아가면서 주목받았었잖아요.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근래 이제 글로벌리하게 AI 관련된 이슈가 이제 수면 아래로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는 세계 첫 AI 안전정상회의, 세이프티 서밋이 열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AI와 관련해서 그렇게 으르렁대던 미국과 중국이 함께 네, 그 합의점을 찾는 뭐 그런 공동선언을 또 하기도 했고요. 예. 저는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2분기 실적 후 자랑을 했던 오피스 365에 도입한 AI 코파일럿 시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월 $30 가격 책정도 됐고 기업들에 제공이 되는데 이제 최소 그 ID 구매자가 300개예요. 월 $30 곱하기 300.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프로그램 월 $50 프리미엄 서비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60% 인상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곧 임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여러 그 전망치가 나오는데 내년 말까지 미국 그 근로자 690만 명 어치의 그 소프트웨어가 여기 도입이 될 거다라는 전망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주가 전망을 했었을 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연말 혹은 내년 초 AI에 대한 주목도가 높일 모멘텀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세 분 말씀 들으니까 AI 쪽에 뭔가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막 들긴 해요. 이게 뭐 집단지성의 힘을 굳이 좀 빌리자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한 최근 일주일 동안 로봇 주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엄청 막 그 눈에 띄는 강세는 아니었습니다만. 로봇주는 어떻습니까? 로봇주도 그 뭐 예. 최근에 이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나왔었죠. 정부가 이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여기에 대한 이제 계획, 그 다음에 연내에 그 로봇 산업과 관련된 뭐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내놓겠다. 지금 로봇 사업은 아직 이제 확고한 그 산업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R&D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네. 뭐 법과 제도를 얼마나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로봇 산업은 우리 분명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와야 될 뭐 이제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단기적으로 뭐 2천억 원 사업비 투입한다라는 게 이제 예타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근데 법제도 기반과 관련해서 지능형 로봇법 이게 이제 한시법이었다가 이제 연구법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11월 17일 기점으로 이제 개정안이 발효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가끔 이제 식당 안에 로봇 돌아다니면 서빙하는 이제 네. 바깥에서 뭐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배달이라든지 뭐 우편 배달을 하는 로봇을 네, 볼 수도 있는 그런 법제도가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이 나올 어떤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최근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협동 로봇에 있어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매출 성장세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수익성 부분에서 의문표가 따라 붙었었는데 이제 내년 실적에서 수익성까지 낼 수 있는 기업이야라고 자기네들이 입증을 해낸다면 네. 네, 로봇주에 대한 거는 또 한국이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케미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나요? 뭐 4분 남았답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불안불안 아직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매수를 단타로 이렇게 짧게 좀 방망이를 잡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긴 시각을 갖고 가야 될지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등 구간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초장기 투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짧게 가져가더라도 일단 저는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주 쪽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으면서 기업 내용이 괜찮은 쪽으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의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연말까지라기보다는 네. 한 적어도 최소한 한 달 가까이는 나오지 않겠느냐 중간에 굴곡이 있어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오늘도 보니까 뭐 그 김포 네. 땅 관련된 주식들 김포에 공장 있으면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투자를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과거에 그 세종시 땅 관련된 그 테마주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DMZ 그 평화공원 뭐 조성 관련된 테마도 있었어요. 아 이번 처음이 아니군요. 네 그런 네. 주식들의 시작과 끝을 한번 보시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밸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들었다 놓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테마는 테마로만 대응하시고 네. 너무 그런 거를 깊이 있게 길게 가져가시지 마시라라는 조언을 네.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지금 뭐 빈대 테마도 있고 막 테마 많은데요. 빈대 그 벽에서 터진 그림만 보면은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겠으나 네. 사실 그 몇 개 제약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바꿀 만한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종목 하나에 사실 현재가 화면을 많이 봤습니다. 영풍제지를 봤는데 700만 주가 터졌는데도 여전히 2,500만 주 하한가 잔량을 쌓고서 끝나더라고요. 뭐 조만간 한 번쯤은 뭐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들어올 텐데 올해 그런 식으로 CFD 계좌 소위 뭐 라모시 계좌 이래 갖고 터졌던 종목이 8개쯤 있거든요. 예. 그거 몇 달 사이에 보면은 그날 하한가 벗어나서 잠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지나서 지금 보면 그때 가격보다 훨씬 또 아래예요. 예, 일단 뭐 빨간 표가 붙은 애들은 잠깐 그때 뭐 하한가 대비해서 몇 프로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걸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알아주고 야 이건 너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지금은 사실 뭐 테마주들 가릴 것 없이 오늘은 반가운 반등장이었지만 앞서서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실적 장세로 돌변될 수 있는 장세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저렴한 종목들의 꾸준한 상승을 노리는 뭐 중기 투자가 가장 뭐 앞서야 될 투자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다 이 베테랑 전문가분들답게 묵직한 조언들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저도요? 네. 저는 베테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카르페디엠. 네. 지금 오늘의 반등장을 즐기자 네.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뭐 예상되는 시장 흐름이나 일단 금요일 미국 고용 지표 봐야죠. 네. 비고용 이제 지표가 어쨌든 연준이 지금 기대하는 대로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이제 압박을 받았던 게 이제 서서히 완화되는지 여부 일단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밤사이는 이제 애플 실적 봐야죠. 뭐 오늘 이렇게 좋았다가 애플 실적이 또 뭐 기대치를 밑돌거나 또 실적 가이던스에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버리면 또 내일 우리 장이 또 애플과 애플에 웃고 있는 우리 관련 종목주들만이 있지 않습니까? 큰 게 남아있네요. 네, 그래서 네, 안심하기엔 이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3%대 후반 수준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율 4.9%의 분기 성장률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올해 1.4%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성장률이 1.4%인데 물가는 3.8% 오른다. 이 정도면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